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벌써 2015년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4년에 있었던 러시아의 소치 올림픽에 관한 소식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목이 그 메달들이 under question, 뭔가 의문에 지금 놓여있다, 의문에 처해있다라는 건데 의심스럽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어떤 사연인지 우리 이따가 읽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가지 표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allege라는 동사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정황을 얘기할 때 종종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영어 문장을, 영어 풀이를 보니까요, to assert without proof or before proving 이라고 했는데요. 뚜렷한 증거나 증명을 대기 전에 이럴 것이다 라고 어떤 서술하다, 단언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뚜렷한 증거가 아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할 때 뭐뭐라고 추정하다, 뭐뭐라고 뭐 추측하다 라고 할 때 우리가 allege 라고 이럴 거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enhance. 종종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일단 enhance라는 거는 동사로 강화시키다, 뭔가를 향상시키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영어로도 to increase or improve something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표현이 쓰인 예를 좀 볼까요? Specifically, the report alleges that Russian track and field competitors took prohibited performance-enhancing drugs, commonly called doping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앞서서 이제 어떤 대략적인 얘기가 있었겠죠. 구체적으로 그 보고서는 이제 뭐뭐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러시아의 track and field competitors. 자, track and field라는 게 이제 육상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서 took라는 거는 drug의 동사로 이제 쓰인 거죠. 복용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금지된 performance enhancing, 그쵸? 여러 가지 경기에 나와서 여러 가지 우리가 운동을 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강화해주는,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운동을 갖다가 더 강화시켜주는 약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흔히 불리우는 우리가 도핑 테스트 한다고 할 때 그 도핑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핑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런 퍼포먼스 수행 능력 강화제를 복용했다. 근데 그것이 금지된 항목의 것들을 복용했다라고 완전한 풀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나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라는 거죠. Russia's 2014 Olympic medals under question 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 올림픽의 메달들이 지금 의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When Russia hosted the 2014 Winter Olympics in Sochi. 자, 러시아가 지난 2014년도에요.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을 주최했을 때 The country received more gold medals than any other country that participated. 우리도 우리 또 이렇게 figure skating의 star가 금메달을 못 따서 아쉬웠던 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2014년도 러시아에서 소치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을 열었을 때요. 러시아를 얘기합니다. 그 참가한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따갔습니다. 즉 가장 많은 금메달을 수상을 했습니다. Now many wonder if Russian athletes earned the 33 medals, 13 of which were gold honestly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약간 어리둥절, 약간 궁금해하는데요. 러시아 그 선수들이 운동 선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33개의 메달을 갖다가 땄다. 라고 할 때 우리가 earn이라는 것이 뭐 돈을 벌다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이런 메달 같은 걸 획득한다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33개의 메달을 땄고 그다음에 그 중에 13개가 정말 정직하게 금메달
이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A report was recently released that accuses some of the athletes of cheating. 한 보고서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금메달, 메달을 딴 선수들의 어떤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몇몇 선수들이 이거는 약간 치팅, 그런 속임수로 하지 않았냐라는 그러한 거를 갖다가 기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출시를 했습니다. Specifically, the report alleges the Russian track and field competitors. 자, 우리 앞서 봤던 그런 표현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문이라고 했냐면 그 보고서에서 추정하기를 러시아의 육상 선수들 그 경연에 나갔던 사람들은요 복용을 했는데요 금지된 그런 어떤 수행력 강화제. 있는데요. 보통 commonly called doping, 도핑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그러한 강화제를 갖다가 복용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What's more, 거기에 덧붙여서 더욱이 The report also says that Russia's Federal Security Service covered up these athletes' illegal actions by interfering with lab tests. 그러면 선수 개인들의 그런 행동이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보고서는 또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나라에서 그 러시아의 연방 그런 보안 서비스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cover up 덮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운동선수들의 이런 불법 도핑 그러한 복용 사건을 갖다가 불법적인 행위를 좀 은폐하려고 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당연히 선수들은 다 도핑 테스트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랩 테스트에 대해서 좀 간섭을 함으로써 그들의 이 불법적인 행위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Russian government responded with anger. 자, 러시아 측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그랬습니다라고 하지 않겠죠. 러시아 정부는 분노하며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는데요. To the report, which was put together by the World Anti-Doping Agency. 이 보고서에 대한 반응은 당연히 러시아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화를 냈는데요. 이 리포트는요, 우리가 이제 궁금하죠. 어디서 이걸 했는지, 그렇죠? 그런데 세계 그 도핑 방지 에이전시, 도핑 방지국에서 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만든 보고서라고 하네요. A government spokesman said that the allegations lack proof라고 했습니다. 자, 러시아 정부의 대변인이 말하기를 이들의 이러한 추정과 여러 가지 기소는 굉장히 증거가 부족하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주장들은 모두 다 증거 불충분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After many years of overall poor performances by Russian athletes competing in the Olympics 라고 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그 수행 능력이 많이 떨렸습니다. 즉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그런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예전에는 정말 러시아의 동계 스포츠의 그 위상이 대단했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성적들이 저조해 있었습니다. 그런 수년간의 시간을 거친 끝에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wanted to restore the country's national pride at the Sochi Games.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대통령이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요. 정말 우리나라의 그 국가적인 자존심을 좀 회복하고 싶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계올림픽을 열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서 특별히 소치 동계올림픽 게임에서 그들의 그 명예를 또 자부심을 갖다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죠. The country spent a record amount of $51 billion to host a global competition. 자, 그래서 소치 올림픽을 갖다가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국제적인 행사를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510억 달러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기록적인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If medal winners are found guilty of doping, 자, 만약에 이제 메달을 수상한 선수들이 도핑의 의혹에 대해서 유죄라고 판결이 난 경우에요. Their matters will be taken away by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자,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되겠죠. IOC에 의해서 이제 이 메달들은 다시 이제 수거가 됐고요. 즉 이제 메달 인정은 안 되는 것이죠. It's also possible that Russia would not be allowed to compete in the 2016 Summer Olympics in Rio de Janeiro, Brazil. 네, 이 메달을 이제 내놓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확정은 아니지만 러시아는 어쩌면 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리는 내년에 있는 2016년 하계 올림픽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allege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proof가 딱 제시가 된 건 아닙니다. 추정이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지 않았나 여러 가지 circumstance를 보고 circumstantial proof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얘기가 나온 이상 이런 allegations, 혐의를 깨끗하게 벗는 것이 러시아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 everyone.